새로 올라오는 풀. 그냥 털과 털. 예. 그 이제 이게 얘는 고분은 저 뭐 이거 제비꽃 종류. 제비꽃 종류구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제비꽃 종류가 120 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다 이름을 다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비꽃 종류예요. 근데 요거는 노루삼인데 노루오줌인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눈개성마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비슷한 것 모양이네, 그지? 네, 눈개성마가 거의 이거하고 모양, 잎사귀 모양도 그렇고 줄기가 올라올 때 줄기 모양도 비슷하고. 뭐가 좀 다르죠? 눈개성마는 요 대에 네. 털이 없어요. 아, 매끈해. 나중에 내가 눈개성마 짱아치 그거 저 싸가 왔는데 전번 주에 싸 왔었는데 그거는 줄기가 왜 대가 매끈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지금 털이 하얀 솜털이 지금 잔뜩 있잖아요. 이것도 먹습니까? 예, 이것도 노루 오줌풀 해고 어릴 때는 부드러울 때 나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되는 거 요런 거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다 진짜. 아 좋다. 요거 기억나십니까? 예, 나 이건데 아픈가 이거. 기억나시면 이제 이름 빨리 말하십시오. 아, 나 이건데. 눈에 이건데. 아, 무슨 풀입니다. 풀은 맞죠. 나무가 아니니까 풀은 맞아. 기린초. 예? 아, 기린초. 기린초. 저 위에 만트라이가. 이게 좀 다른데, 약간. 여기 이제. 그니까. 이게 이제 저 돌나무하고 같은 과에 속하는 다육식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위에, 이게 붙어 보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네, 그지? 이게 이제 꽃몰인데, 이제 노랗게 꽃이 피고 나면은, 이제 열매가 맺혀가지고 열매 떨어지고 나면, 요게 이제 열매 시방이에요, 이게. 아, 어느 게 열매예요? 이건 시방이니까 이제 열매 아직 안 맺혀. 열매는 아직 멀었고 네, 꽃도 좀 더 있어 피고 지금 이 꽃망울 맺고 있잖아요 여기. 아 예예. 예. 근데 요것도 꽃망울 맺기 전에 부드러울 때는 나물로 먹고. 예예. 예. 그 이게 맛있었다입니까? 네. 굉장히 담백하게 맛있었잖아요. 이게 비빔밥 해 먹으면 맛있대. 네. 그러니까 이제 돌나물하고 같은 과에 속하니까 예. 간을 맑게 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주 많이 해가지고 간이 망가진 간을 B형 간염이라든가 그런 걸 회복시켜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고 또 내가 이거 짱아찌 만든 것도 왜 내가 몇 년 전에 맛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굉장히 담백하게 맛있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다. 블루베리, 표정 블루베리. 오케이. 이 이름이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름은 정금나무. 정금나무. 토종 블루베리. 요, 꽃, 지금은 열매가,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지금 요 꽃을 먹으면은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전번에 한의사님 애들이 이거 떡에 먹는다고. 꽃 따가서 과서 해 먹었어요. 효능에서 왔더라고. 진짜요? 어. 집에 찌찌찌찌 찌가지고 진짜 그냥 별날이야. 진짜 향 좋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외국 것까지 로얄티 줘가면서 수입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거기 또 좋다 해놓게 너무 많이 심어가 과잉 생산이 돼서 지금 팔아먹을 데가 없다 이제 블루베리를. 이제 꽃은 하얗게 피는데 꽃이 지고 나면 열매는 이제 요렇게 열어요. 아니 네. 여기 열매라 요 자체가. 어 자체가요. 예. 네. 요 자체가 다 열매라. 이게 열매라고요? 예. 네.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여기 이제 익으면은 똑 떨어져 갖고 이 바람에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날아가. 아, 신기하다. 어. 그 쇠물풀에는 어디에 약이 좋다 그랬죠? 눈병. 눈병.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뇨 작용도 굉장히 이뇨 작용. 강합니다. 예, 예, 예. 이뇨 작용. 여기도 정금나무 꽃이 엄청 매달. 이제 가을에 열매 맺히면은 하늘 말라리. 하늘 말라리. 하늘 말라리. 이제 하늘을 향해서 꽃을 피운다고 하늘 말라리. 이제 요것도 요것도 이제 나리 종류인데 이제 나리 종류 뿌리를 갖다가 왜 백합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기력 약해진 사람들 그 기력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전번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요것도 이제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캐서 이제 백합으로 한약으로 쓰고 또 이제 그 옆에 요거는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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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거는 토종 초석잠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종 초석잠. 이제 초석잠이 중국 원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입을 해갖고 키워가지고 그 뿌리를 갖다가 이제 뭐 건강보조식품이나 치매 예방약으로 약으로 쓰는데 요 쉽사리 여기 우리나라의 토종 초석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초석잠이 석잠풀도 있어요. 그런데 석잠풀은 사실은 뿌리를 캐보면은 누에나 골뱅이처럼 그렇게 알뿌리가 안 맺히고 그냥 실뿌리만 뻗어가요. 그런데 요거 쉽사리 뿌리는 실뿌리가 뻗어가가지고 끝에 누에형 초석잠 같은 그런 알뿌리가 맺혀요. 가을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뿌리를 캐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는데 이제 이것도 뭐 이게 잎을 한번 먹어봐요. 쌉싸름하면서 박하 향이 나. 그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 아 이거 맛있네. 쌉싸름하면서 박하 향이 굉장히 강하죠. 한 맛이야. 이게 하늘 말라리 꽃 이렇게 피니까 굉장히 이쁘던데 그지? 네, 꽃이 이제 꽃이 조금 더 있어야 피는데 지금 여기 이제 꽃망울로 맺었죠 여기. 여기 꽃망울인데 이제 꽃이 피면 나리 종류들이 꽃이 전부 다 땅을 보고 피는데 하늘 말라리는 꽃이 하늘 쳐다보고 피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말라리라 그래. 네. 자, 어수리, 여기서 어수리, 눈에 익은 거 있죠? 어수리. 인근 수라상에 올라갔던 어수리. 대박입니다. 요거는요. 이거는 그거 참반디. 참반디. 예. 요거는 어수리. 또 요거는 오미자. 먹어도 되죠? 그럼 나중에 저 뭐야 점심 때 쌈싸 먹게 좀 뜯어요. 여기도 있네 참반디. 그리고 요거 고추나무 순도 들기름 들기름 맛 나는 거. 고추나무 순 이걸 같이 넣으면 맛있겠다. 여기도 어술이 있네. 여기도 어수리. 여기도 어수리. 자, 드디어 참나물이 나왔습니다. 참나물. 참나물. 뜯어도 돼요? 네, 그건 뜯어도 돼요. 그거는 또 참반디하고는 또 조금 다 색다른 맛이 나면서 간에 좋고 어수리.
요게 이제 울릉도에서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하는 쑥부쟁이. 쑥부쟁이 나물. 부지깽이 나물, 쑥부쟁이. 부드러운데. 예, 부드러운 부 위에 뽑으면 따요. 나물로 쌈싸면 먹으면 되니까. 부지깽이, 쑥부쟁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구리떼. 아. 누리떼가 아닌 구리떼. 여기도 오수리네. 아니, 그거는 참반디네. 참반디. 네. 따로 되죠? 예. 네. 참반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어수리. 여기도 어수리. 아싸, 참나물이 이제 막. 자, 요렇게 통통한 줄기욕을 먹어야. 예. 네. 참반디. 여기도 참나물 있네. 참반디하고 참나물하고 다르죠. 좀 다르긴 다른데. 참반디는 잎이 다섯 장으로 갈라지고, 네. 이거는 석장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네. 석장으로 갈라졌는데 참반디는 여기 잎이 이렇게 한 대 모여가지고 다섯 개 벌어졌고, 요거는 네. 두 개가 이리 나고 하나가 쭉 뻗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달렸잖아요. 아, 맞네. 여기도 참나물, 여기도 참나물. 위에 부드러운 부분만 줄기 제일 밑에까지 하면 좀 억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부드러워 갖고 이렇게 딱 제쳐가지고 이렇게 싹 끌어올리면 똑 떨어진 데가 있어. 그럼 요 밑에 부분 이거는 억세고 그 위에 부분은 부드러워서 나물로 먹는 거예요. 여기도 있네. 그것도 그런 식으로 따봐요. 예, 네, 그렇게. 참나물이네. 네. 요것도 참나물이고. 요것도 참나물이고. 대박. 아니, 너무 밑에 사지 말고, 중간쯤에서 지금은, 네. 네, 여기도 있네. 중간쯤에서 잡고 살, 젖히면서 끌어올려봐요. 옳지. 네, 그것도 참나물. 여기도 참나물. 여기도 참나물. 이것도 맞죠? 네. 내가 잘하니까. 손기술이 좋아야 돼. 맞아, 손기술이 좋아야 돼. 여기도 어수리. 여기도 어수리. 요게 농계성마. 아, 농계성마. 예. 아까 왜 노로전 풀은 줄기에 털이 있었는데 이거는 매끈하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오가피. 오가피. 그리고 요거는 저 뭐 이거 돼지감자. 그리고 요거는 가죽. 가죽나무. 참죽 그러니까. 참죽. 경상도에서는 먹는 걸 가죽이라 그러고 못 먹는 걸 개가죽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참죽을 참죽이 먹는 거고, 예. 가죽은 못 먹는 건데, 이제 여기 참죽. 예. 그리고 요거는 참반디 김치, 여기 참반디 김치. 참반디 김치, 요거는 뭔 김치인지를 모르겠다. 다 분명히 다른 건데, 맛을 안 봐요, 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요게 감태 흑돼지 수유. 요게, 누리떼. 아, 이거 먹으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와, 누리떼 향 진짜. 와. 맛있다. 맛있다. 대박이야. 꽃이 참 이뻐요, 이게. 누리떼. 이건 누리떼는 이 줄기가 구리떼에 비해서 투명한 느낌이 들잖아요.
구리 때는 이 줄기가 탁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속까지 보일 듯한 그런 그런 투명한 느낌이 들고 일단 누린 향이 나는 거 특이한 점은 그게 이제 틀린 점이죠. 오가피. 요거는 이파리 생긴 모양이 미나리 잎처럼 생겼고 맛은 이제 냉이 맛이 난다고 미나리 냉이. 냉이 맛이 나요? 예, 네, 한번 먹어봐요. 이파리는 미나리처럼 생겼는데 먹으면은 냉이처럼 톡 쏘는 겨자 맛이 나. 아 맞다. 맵다 맵다. 아 다 소해. 냉이처럼 매운맛 나죠? 네. 여기 있는 이제 미나리 냉이라. 냉이 종류 중에서 미나리 냉이. 미나리 냉이. 예. 요것도 이제 나물로 먹고. 요것도 꽃 뜯어가 한번 먹어봐요. 그것도 먹어도 돼요? 네, 그거 맞네, 꽃. 향가 다 좋다. 어, 맵다. 확실히 냉이, 냉이 맛이 난다. 요거는 풀솜대. 네? 이건 뭐야? 풀솜대. 풀솜대. 예. 야, 이거 진짜 특이하네. 뭐야? 풀, 풀, 애기 다리 비슷한데요? 아니, 뭐야, 요거는. 애기 날이나 저 둥글레 비슷한데, 비슷하고. 요거는 이제 풀솜대인데, 강원도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먹을 거 귀하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옥수수하고 섞어서 죽을 끓여 먹고, 끼니를 이었다고 해서 지장보살. 아, 지장보살. 네, 지장보살. 그 이제 원학명은 풀솜대라 그러고 풀솜대. 한약명은 녹약이라 그럽니다. 아, 녹약. 녹약. 예. 그 이제 요것도 부드러운 어릴 때는 나물로 먹어요. 향이 향긋하게 좋아. 요거는 속단. 아, 속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끊어진 걸 이어준다고 해서 이을 속자, 끊어질 단자 해가지고 이제 뭐 힘줄 끊어지거나 뼈 부러지거나 했을 때 이제 관절약에도 이게 들어가는데. 아, 관절 네, 맞아요. 네, 관절 좋게 하는 거. 네. 관절 또 신경통에도 들어가고. 이제 요건 줄기가 특이하게 사각이에요. 어, 그렇네. 어이, 아, 진짜 특이하다, 이거. 딱 사각이네. 사각이네. 이런 거 봤나? 특이하네. 어째 특이하네, 야. 뭐야? 속단 이것도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새수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잡나물이네. 이것도 네. 잡나물인데 요거는 이제 잎이 이렇게 찢어졌고 요거는 통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밑에서 뜯어도 돼요? 네. 아 이렇게 다 섞이네. 요것도 참나물인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입모양이 틀리죠. 예, 이것도 참 맞습니까? 예, 그것도 참나물 맞아요. 그것도 참나물이고. 근데 이건 완전히 저기가 쫙 이렇게 쫙 벌어지겠네. 아, 참나물 많잖아요. 참나물. 요것도 참나물이고.